움직이는 건가? 안 움직여. 호박 사람이야. 너 거기 들어가도 되겠다. 물이 맞아? 그런 것 같아. 카. 그지? 근데 따뜻해. 비빔냉면? 동치미 냉면 맛있다 그랬는데 그거 다시 안 들어오나? 와 진짜 한국 음식 천지네. 그거 먹으면 대신 이빨 꼭 닦아야 돼. 코스트코 가방을 샀는데 한국 그림이에요. 코스트코는 완전 거의 한국 마트 수준인 것 같아요. 와인 사러 갔다가 이거를 봤는데 도맨이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비싼 와인도 아닌데 워낙 유명한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이라서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구입해 봤어요. 진짜 기대 안 하고 구입했는데 너무 맛있어요. 머리야. 머리. 잘 잤어? 머리야. 으아, 너 아침부터 털 다 묻히고. 머리야. 언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어? 응? 루카스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졌어? 가라고. 가라고. 저리 가라고. 알았어. 여기 있어. 한국에서 오는 택배는 항상 반가워요. 이번에는 책을 두 권밖에 못 샀어요. 우리야, 비켜봐. 야! 안 돼! 안 돼, 저리 가! 책 줘! 야! 너 웃긴다. 내 책이거든. 머리야. 머리야?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했었던 그 공연 기념 CD가 나와가지고
이거 샀어요. 이 앨범을 구입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기부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앨범을 구입했어요. 어린 왕자 책은 루카스한테 읽어주고 싶어가지고 구입했어요. 그리고 이 어린 왕자를 번역한 분이 내신 책인데 제가 되게 이분이 번역한 책들로 대학 때 공부를 많이 했어서 되게 좋아하는 문학평론가신데 얼마 전에 작고하셨어요. 그래서 되게 좀 쓸쓸한 마음이 들어요. 가까이 살면서도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. 리아, 마음에 들어? 까르보 불닭볶음면.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이상하게 비빌 때는 젓가락으로 비비고 먹을 때는 꼭 포크로 먹어야지 왠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른 아침에 오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. 이제 완전 다 가을이 돼버렸어. 오늘은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. 진짜 예쁘다. 딱 계절에 맞춰가지고 나팔꽃이야. 바바리 어쩜 이래. 밥은 오카와리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반 그릇을 더 받았어요. 이렇게 나오자마자 사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다 세팅해놨어.
다시 명인이라는데 맛있을까요? 이쪽에서는 쌀을 팔고 있어요. 쌀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꼭 비누 같아요. 이 시리즈는 전부 다 탐내고 있는 건데 하나하나 이렇게 유리를 불어서 만드는 컵이거든요. 그래서 두께가 진짜 얇아요. 너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? 아, 사다다. 어? 너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? 아유, 머리야. 머리야? 아픈데? 야!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. 아, 무거워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이, 진짜 무거운데. 이렇게 많이 사왔어, 아이스크림을? 내가 두 개 먹어야 되겠다.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샤인머스카트 좋아한다고 사진 올렸었거든요. 친구가 그거를 보고 여행 갔다가 샤인머스카트 농장이 있어서 한 송이를 사왔어요. 아, 오늘 날씨 어제 비와가지고 진짜 멀리까지 보인다. 이거랑 망고랑 섞어 먹었네. 우리 캠핑 또 간다 이번 주에 주말에. 아, 진짜요? 근데 너무 좋다. 잘 찍는다. 어머, 어머, 배경까지. 예쁘지? 우와. 내가 잡아요, 혹시? 이렇게 찍어? 일본 할머니. 뭐에 홀린 것 같은 그런 날 있잖아요. 친구랑 오늘 오다이바에서 팬케이크 같이 먹기로 했는데 계속 헤매가지고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가 버렸어요.
맛있어. 이거